안녕하세요. 저는 중1 J탑 박정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문장의 형식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의 성분과 팔분사, 두 번째는 문장의 형식, 세 번째는 2형식, 4형식, 5형식,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동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문장의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있고 팔분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가 있습니다. 주어에는 명사와 대명사, 서술어에는 동사, 목적어에는 명사와 대명사, 보호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사와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수식어라고 부르며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장의 형식에는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감정,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져 있고,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므로 자동사를 쓰고,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으므로 타동사를 씁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석상 부사가 어렵지만 주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부사를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he looks happy와 She looks happen이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뜻을 가진 happy라는 형용사와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happy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 happy를 쓴 문장이 옳은 것 같지만 주격보호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외에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첫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he looked alon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상으로는 그녀는 개와 닮았다라고 해석상으로 봤을 때 맞을 수 있어도 이 형식에만 쓰이는 감각동사 look, smell, sound, taste, feel 등에는 뒤에 like를 붙여야 하므로 She looked like a dog가 옳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4형식은 바꿀 수 있는데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4형식을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전치사, 간접 목적으로 이루어진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gave you flowers라는 4형식을 I gave flowers to you라는 3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He bought me a computer라는 4형식을 He bought a new computer for me 라는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오는데 그 전치사의 종류는 세 가지로 to, for, of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of를 쓰는 경우는 ask for 쓰는 경우는 make, buy, get, find, cook 그리고 to는 여기에 to는 나머지 동사들을 씁니다.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I make you a king이라는 문장은 you are a king이 뜻하는 것이 같으므로 5형식이고 I gave you flowers라는 문장은 you are flowers와 가르치는 것이 다름으로 4형식입니다. 그리고 사역동사는 내가 남에게 시키는 동사로 무엇무엇을 시키다 라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I made you wash the car 라는 5형식을 예문으로 들었을 때 사역동사 make, let, have를 썼을 경우에 뒤에 wash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준사역동사에는 help과 get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5형식,
오형식의 동사 자리에 help가 들어갔을 때 동사와 목적격 보호가 서로 능동의 관계일 때는 원형부정사 또는 초보정사,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사 자리에 get이 들어갔을 때 동사와 목적격 보호가 서로 능동 관계일 때는 초보정사,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분사였습니다. 그리고 직역 동사는 smell, see, watch, taste, listen to, hear, feel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오형식에 동사 자리에 직역 동사가 들어갔을 경우 동사와 목적격 보호가 서로 능동의 관계일 때는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를 쓰며 서로 수동의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